물 닫아 놨네. 저리 저를 물 닫아 그냥 열어놔야 사람들이 들어오지. 이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전에는 이거 없었어. 여기도 있고, 네. 이쪽도 있고. 여기 저리 여기 중간에 돌았다니까. 어디로 가보노? 저것도 고양이가 있네. 진짜 이 동네 그 뭐 감나무가 많다. 계속 이어지는데 갔다 돌아와야 되는데. 돌아가면 골목이 있지. 왜 갔다 돌아와? 저쪽에 저쪽 골목. 저 새끼 고양이 봐라 여보. 어디 있노? 저 숨이 들어왔다. 돌이 돌 두 장 있지. 응. 어? 마지막 돌 두 장 안에 들어갔어요. 저 사이로. 어째 응. 이렇게 걸어 댕기네. 또 돌이 고양이 많구만. 엄마도 없이 댕기네. 어? 아 이건 참. 여기 올라가면은 큰 길 아이가? 학교 남편아. 응. 길이에요. 응. 학교도 안 들어갈 길이고. 근데 요 은혜가 여기 언니, 동생이 살았던 동네인 것 같다. 저, 한번 넘어가면 이제 반이죠. 전영우, 황현규 명선 의원. 저는, 저제 맨 할 때부터 있었는데, 저거. 응. 이 바람 전부 옛날에 여기 다 박아가지고 했대. 큰 길이고. 큰 길인데. 그 옆에 골목으로 또 내려가서 옆에 끼고 올라가는 아까 이 밑으로 이 길이구만. 아까 어디 갈게요? 우리가 저쪽 저 갔다 왔나? 아니 그냥 올라갔다가. 절들이 많네. 일로 내려갔는데, 일로 내려가보자, 이제.
일로 올라와서 갈까요? 어디로 가면 교육대학으로 빠진대요. 저도 교육대학에 가면. 아니요. 교육대학 한참 더 내려가야 돼. 꽃집인 거지? 골목에 길이 있는데 이리로 가면 뭐 아까 그 절이 있는데 아이가? 이건 뭐고? 어떤 데요? 좀 큰 길인 것 같고. 저로 가볼까? 아니, 저 큰 길이야. 큰 길이라고 그래요? 어.